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에버솔 그 승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이거 생각을 초반에 잘 계획을 자기가 세워서, 그러니까 이 가챠를 돌려서 나오는 이제 자기 그뭐 에픽 상황을 잘 봐가면서 이렇게 승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초반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내뭐 티어 좋고 제가 쓰기 편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올렸는데, 이게 승급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이 거기에 들어가는 레어급 있잖아요. 레어급 그 정령들의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, 레어급을 뽑기 위해서 뽑을 가챠를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게 특히 할때 분산해가지고 올릴 때 너무 이렇게 만약에 너무 인간 쪽으로 다 해가지고 올리거나 그러면은 너무 자원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거든요. 이게 만약에 인간을 5명을 다 그냥 올리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,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밑에 있는 레어급 그 카드들의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됩니다, 이게. 이 승급하는 데 드는 게. 그러니까 이거를 될수 있으면 나눠놔야 돼요. 그러니까 현재 저도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, 저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인간 둘, 요정 하나, 각각의 이제 하나죠. 요전 하나, 불사 하나, 이제 야수 하나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어차피 뽑기를 하면은 랜덤하게 네 종족이 다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종족, 그 나오는 그게 그 자원이 퍼져 있으니까, 정령 개수가.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돌려보면은 보통 어떤 한 종족 나오는 게한두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. 레어급이. 뭐그 밑에 건다 이제 그 자원으로 바로 랜덤 이제 분해가 되고, 레어급이 한번 10 뽑을 해봤자, 그러니까 1한번 뽑으면 10개를 뽑잖아요. 그래봤자 이제 쓸수 있는 거는 2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뭐 많이 나와야 3, 4개인데, 그것 중에서도 또 내가 만약 인간을 이거 승급을 해야 된다면 또그 중에 또 인간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너무 이게 한쪽으로 승급하는 애들을 5명 중에 너무 종족을 몰빵을 하면은 이 승급이 어려워집니다.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는 딱 이게 에픽 나오는 것,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승급하는 것도 중요한데, 종족을 좀 나눠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야지 승급을 위로 올라간 피가 랩도를 하기가 편해요.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뭐 레전드에서 레전드 플러스로 가고, 레전드 플러스에서 뭐 이제 뭐 이터널로 가고 그렇게 가잖아요. 그럼 나중에 오리진으로 가고, 그런 식으로 승급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. 그러니까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승급할 때이 한중적으로 몰빵을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좀 나눠야 됩니다. 될수 있으면 네 종족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좀그 자원 수급이 편해요. 이제 해보니까. 그러지 않으면 이게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. 한쪽으로만. 그걸 다 뽑으려면은 어마무시하게 적게 되니까, 하여튼간 그 승급할 때는 그 종족을 이렇게 나눠라. 둘, 하나, 다섯 개를 해야 돼, 계속 올려가야 되니까, 둘, 하나, 이렇게 하시는 게,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자원이 좀 적게 들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어서, 그 초반에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했다면은,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령으로만 이렇게, 종족으로만 하는 스타일로 하셨다면은, 나중에 가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. 그래서 이제 미리 그걸 좀 유념하시라고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